LCD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패널 값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에 들으셨을 텐데 이게 또 55인치까지 확대되고 있다.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과연 관련된 업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지혜 기자, 지금 TV용 액정 표시 장치가 이 LCD 패널 값의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추세인 거죠? 네, 최근 지속해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시장 조사 업체의 분석을 한번 근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치뷰의 분석을 좀 따왔는데요. 현재 TV용 LCD 패널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8월 하반월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한 달을 반으로 나눠서 뒤에 보름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TV용 32인치 LCD 패널 평균 가격이 상반월과 비교를 해서 보시다시피 11.9%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74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7월 하반월이 87달러였죠. 근데 8월 상반월이 84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곧 또 3%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87달러에서 84달러에서 74달러로 떨어진 건데 최근에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였다라고 현재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앞에서 32인치 패널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적으니까 이렇게 예. 보시면 되는데 주목할 점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55인치 이상의 제품입니다. 그게 이제 인기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품에서도 지금 패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55인치, 또 65인치, 75인치 이렇게 보이시죠? 모두 전 반월 대비해서 각각 5.6%, 4.4%, 2.7%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7월에 1년 2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 됐었거든요. 근데 8월 하반월에도 모든 크기의 제품이 3에서 한 12%까지 그 패널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걸 지금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전망은 그런데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주요한 시장 조사 기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2년 뒤입니다. 23년도가 될 텐데 이때에는 LCD에 대해서 신규 장비 투자가 전무할 것이다. 이렇게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그건 이제 뚝 끊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에서 한 시장 조사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은 9월 같은 경우에도 32인치 그 LCD 패널 그 가격 같은 경우에는 8달러가 하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2인치 그리고 55인치는 각각 10달러씩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65인치와 대형 75인치 같은 경우에는 13달러씩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뭐 삼성, LG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그리고 TV 업체 이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분주하게 이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좀 주변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뭐 앞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만 TV를 보는 또 수요가 증가를 했었잖아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그때만 해도 이 LCD 패널 값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락하게 된 이 이유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이제 변곡점을 넘어서 상황이 이제 뒤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당시에는 LCD 패널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콕을 하고 그리고 보복 소비 심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도 사고 노트북도 사고 IT 제품을 사려는 욕구가 굉장히 늘었었죠.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55인치를 비롯해서 일부 제품들이 1년 사이에 2배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값이 확연히 꺾인 건데 이 TV 제조업체들이 LCD 패널 재고를 일단 좀 충분히 빵빵하게 확보를 해놨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근 수요가 줄었다. 재고를 많이 축적해놨 으니까 더 싸울 이유는 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수요는 줄고 있다라는 데에서 파악해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현재 업계 분석입니다. 곧 코로나19 특수 효과로 가격이 두 배나 뛰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회귀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장기화가 하나의 변수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보합 또는 하락세를 예상하는 근거가 조금 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금이 피크가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보면 TV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사면 5년에서 10년을 씁니다. 뭐 지금 샀다고 해서 1년 뒤에 바꾸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의 변화.
변화가 있지 네. 아니냐는요. 네, 그런 구매 뭐 패턴을 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보복 소비가 이어지더라도 그 보복 소비가 과연 TV로 몰릴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의구심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OLED 쪽으로 전환이 좀 빨라졌다 이런 이슈도 있고 사실 IT용 쪽은 괜찮다 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앞으로의 그럼 전망을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이 부분도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디스플레이 뭐 TV 제조 업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우선 이제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업체 하면 LG 디스플레이와 그쵸. 삼성 디스플레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각각 두 업체가 어떤 현황을 맡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G 디스플레이는 최근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V용 LCD 케파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케파를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절반으로 줄여버리겠다라고 하고 그 절반 줄인 것을 IT용으로 전환한다라고 이미 명시를 해놨습니다. 또 시장 상황을 조금 살핀 이후에 국내 사업장에서 LCD 패널 생산을 완전 중단할 것인지 이것도 고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광저우 공장의 생산은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산 사업장에서 TV용 LCD 패널을 생산 중입니다. 그런데 내년까지는 생산을 이어갈 테지만 LCD 패널 캐파가 현재 많이 줄고 있다고 하고 이를 대체해서 그 OLED TV 패널이라고 해서 이제 퀀텀 닷 디스플레이 라인 이런 부분으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수요에 좀 맞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나 TV 제조업체들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이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요. 뭐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영향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패널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이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워낙 새 패널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값이 떨어진다 하들 그 수익성은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런 부분은 예상이 됐던 바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중국 업체들이 워낙 이제 저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원래는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국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작년 이제 패널 값이 오르면서 그럼 조금 더 하자. 물이 들어오니까 조금 더 노를 저어야지. 예. 이런 의미로 좀 이어져 왔던 거라서 이미 어느 정도 사업은 이제 중단이 될 거라는 걸 시장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말씀해 주신 대로 TV 제조 업체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 있는 게 이게 LC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입니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원재료 그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아직까지는 LCD TV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상장사는 LG 디스플레이인데 요즘에 이 주가 전망도 굉장히 뜨겁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공매도 우려도 높고 오늘까지 외국인이 7거래 연속 파는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지금 TV 시장에 대해서 그 보복 소비의 피크가 아닌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이런 부분으로도 좀 우려가 커지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TV나 IT 기기 등이 여전히 LCD 패널로 장착된 게 더 많기 때문에 가격 하락도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OLED 시대의 전환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사업 성장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데에서는 대부분 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성장 산업이라기보다는 시클리컬 산업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왜냐하면 주가가 정말 보시면 아시다시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클리컬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보다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유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측면에서 차트를 보면 2만 2천 원이 굉장히 지금 강한 저항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이 또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를 좀 뚫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큰 폭은 아니라도 기술적인 반등 수준의 오름세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향후 그 세대 교체 OLED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향후 뭐 긍정적인 뉴스가 붙거나 외국인이 깜짝 매수를 해준다면 또 반등, 또 상승의 여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네.